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성 기술 건조나 수주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 LNG를 저장하는 탱크, 즉 화물창 기술이 독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우리도 해보자, 정부 주도로 해서 K, 한국형 화물창 기술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요. 기술 결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소송전까지 비화했습니다. 오늘은 이 화물창이 대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또 어떤 소송이 벌어졌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화물창이 정확히 어떤 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LNG 운반선에 보면 그 LNG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이제 화물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화물창을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을 하는 게 그 조선업계의 하나의 숙원 사업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화물창 그 기술을 가진 그 기업들이 해외 기업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기업 하나하고 그 프랑스의 그 GTT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가 GTT의 그 기술을 가지고 그 화물창을 만들면서 로열티가 엄청나게 그 회사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로열티가? LNG 운반선 그 선박 대금의 그 한 5% 선입니다. 그러면 김수영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그 LNG 운반선 같은 경우 뭐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한 3천억에서 3,500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LNG 운반선 한 척을 수주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프랑스 GTT의 150억에서 한 175억 정도를 그냥 갖다 바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LNG선 수주를 한 120척 정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척당 한 150억 정도 해서 네. 120억 정도 곱하면 조 단위로 넘어가게 되네요. 1조 한 7-8천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만큼 많은 돈을 프랑스 네. GTT에 갖다 바치고 있거든요. 잡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LNG 운반선에 그 LNG 저장 탱크, 그 화물창을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 조선업계 수익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의 로열티를 지급을 하고 나서 영업이익이 LNG 운반선 한 척을 만들면 잘하면 한 5%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로열티 5%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면 10% 그렇죠. 예, 영업이익이 한 10% 선까지 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아, 그런데 아쉬운 게 그 우리 이제 김주영 기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한 20년 전부터 그 화물창 독자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책 과제로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해왔는데 이게 중간에 좀 많이 들그덕거렸습니다. 또 우리 국내에서 그 화주하고 또 그 해운사하고 또 조선업계 이 3자 간에 뭐 소송전도 벌어졌고 최근에 이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뭐 화물창 개발 이거 조금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왔고 지금 소송전 이야기도 좀 하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개발되어서 조금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로 그 LNG 운반선 화물창을 만들 가능성이 좀 있는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천연가스전에서 가스를 개발을 하면 그거는 기체 상태잖아요. 네. 근데 기체라는 것은 일단 뭐 부피도 크고 그러니까 밀도가 엉성하니까 그래서 운반과 저장이 용이치가 않기 때문에 영하 한 162도로 이렇게 그 온도를 내리게 되면 이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액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 액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액화를 시키면 이제 배에다가 액화된 그 천연가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네. LNG 상태로 리퀴파이드 뭐 내추럴 가스 상태로 예. 그 만들어서 이렇게 실어오게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162도 영하 162도에서 액화 상태로 실어오는데
그 화물창 안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액화되어 있던 그 LNG가 이게 기화가 돼요. 네. 그러면 액화를 시킬 때는 한 600분의 1 수준으로 부피를 압축을 하는데 이게 기화가 되면 다시 600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화물창 그 저장 탱크 크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던 그 액화가스가 막 쑥 그냥 많이 그 기화가 되어버리면 팽창, 그렇죠. 거죠. 팽창하면 바로 폭발하는 네. 겁니다. 아, 정말 그러면 완전히 초 대형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화물창 기술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독자적인 화물창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배라는 게 생각 밖으로 이게 취약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게 2013년도에 아마 일본 컨테이너선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두동강이 났어요. 이 지점에서 뭐 이게 태풍 아마 태풍 때문에 큰 파도를 맞으면서 뭐 어떻게 배를 타격했는지 모르겠는데 배가 두둥강이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순식간에 침몰하는데 이 배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5,000개였어요. 이 5,000개의 컨테이너가 그냥 한 방에 바다로 수장이 되는 뭐 초대형 사고가 있었거든요. 위험한 사고였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LNG선 같은 경우에 만약에 화물 그 창 에서 그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뭐 배는 거의 뭐 산산조각이 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은 네. 아까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이게 거의 5% 선박 대금의 5%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뭐 착취 수준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왜 그 정도의 그 로열티를 받는 게 가능하냐면 지금 거의 그 이 기술, 독점적 기술입니다. 이 보시는 그림이 이렇게 이제 선박이 있고 이렇게 동그란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같이 이 선체에 보면 뭐 동그란 원형으로 이렇게 볼록볼록 되어 있는 게 이게 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거든요. 요런 걸 이제 모스 타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스 타입은 노르웨이의 모스사가 가지고 있는 그 화물창 기술인데 요것은 이제 이 화물창을 밖에서 만들어서 이게 배에다가 이게 갖다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체 분리형이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슬로싱 현상이 좀 들어가. 이 슬로싱이라고 하는 게 네. 영어로 약간 철벅철벅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배가 이제 이렇게 파도를 헤치고 가게 되면 이 화물창 안에 들어있는 그 액화된 가스가 배가 좀 흔들리면 이렇게 약간 차량차량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슬로싱 현상이 이제 조금 덜 할 수 있다. 아, 안정감이 있다. 그렇죠. 예, 안정적으로 네. 조금 운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모스 타입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게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멤브레인 타입이라고 해서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네. 화물창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배를 만들면서 일체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밖에서 만들어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선박을 건조하면서 일체형으로 만드는 건데 프랑스 GTT가 그 멤브레인 타입의 그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 모스 타입이 한때 시장을 휩쓸다가 지금은 네. 2000년 이후로는 이 멤브레인 타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네. 어떤 장점이 있나요, 멤브레인 타입? 여기는 이제 많이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LNG 운반 물량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한 번에 그렇죠. 한 번에 많이 운반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LNG 선박은 거의 그 GTT 기술로 만듭니다. 화물창은 그 멤브레인 타입으로 하다 보니까 뭐 프랑스 GTT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니까 GTT가 뭐 5% 달라고 그러면 이제 5%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갑질이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그 프랑스 GTT 이 친구들이 그 라이센스료 기술료만 받는 게 아니고 이 배에서 발생하는 AS도 우리가 한다 그러면서 그 기술료하고 AS 계약을 같이 해서 그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GTT한테 나중에 AS까지 다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갑질을 하다가 네.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문제 삼아서 네. 공정위에서 과징금도 때리고 했는데 뭐 워낙에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뭐 행정조치라고 하는 게. 저도 방산 기업을 출입하는데 방산 기업의 경우에도 전투기 팔면서 무장도 우리 거 쓰고 정비도 여기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갑질을 그렇죠. 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비슷한 경우. 예,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도 네. 뭐 방산 무기 수출하면 유지 보수도 우리가 하면서 네. 사실은
방산 수출 대금보다는 유지 보수에서 돈을 더 많이 남겨먹는 예, 그런 경우도 네. 있죠. 지금 그래서 뭐 GTT 같은 경우는 뭐 로열티가 매출이기 때문에 로열티는 매출 원가가 없거든요. 네. 예, 뭘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한테서 걷어들이는 그 로열티를 갖고 가면 그게 고스란히 그게 네. 다 회사의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LNG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90%를 네.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지금 갖다 주고 있고요. 우리만의 기술 개발이 시급한 네. 이유군요. 그래서 우리도 자 이렇게 로열티를 많이 줘서 남 좋은 일 시킬 게 아니고 또 갑질만 당하고 있을 게 아니고 독자적인 그 화물장 기술을 한번 개발해보자. 그래서 이미 한 20년 전에 2004년부터 한국가스공사하고 조선 3사가 힘을 합쳐서 이런 기술 개발을 쭉 했는데 그게 이제 KC1이라고 하는 독자 네. 기술입니다. 그 2015년도쯤에 이 기술을 개발을 했고 네. 그 무렵에 그 한국가스공사가 미국에서 도입하는 그 LNG를 운반할 선박을 한 6척 정도를 발주를 하면서 그 발주 공고를 냈습니다. 그때 SK 해운하고 삼성중공업이 같이 그 손을 잡고 그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입찰에 참여를 했고 그때 이제 가스공사가 6척을 발주를 하면서 4척은 그 프랑스의 GTT 그 기술과 화물창을 하도록 하고 2척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KC1 기술을 네. 장착한 화물창을 만들어라 이래서 삼성중공업이 그 KC1 기술의 화물창을 만들어서 그 SK 해운의 그 선박을 인계를 한 게 그게 2018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순탄했죠. 네, 그 선박을 인계를 하고 나서 선박을 운항하는 단계에서 조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 콜드 스팟이라고 네. 하는 현상이 그 배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콜드 스팟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선체의 어떤 특정 부위의 그 온도가 국제 표준상으로 허용되어 있는 최저 온도보다도 더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얼마나 큰 그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그 이 선체를 형성하는 이 철판 강제는 일반적으로 취성 취약하다 할 때 취자거든요. 네. 우리가 취성을 가진다고 하는데 뭐 영어로는 이제 브리틀리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깨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브리틀리스 깨지기 쉽다는 건데 외부에서 어떤 이렇게 힘 외력이 가해지면 사실은 뭐 유연하게 휘어지면 좀 좋은데 이게 그냥 깨져 버려요. 그 이 선체가 이제 그 브리틀리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체를 형성하는 그 강제의 그 온도가 허용된 최저 온도보다도 낮아지게 되면 네. 이 선체의 브리틀리스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배라는 게 계속 바다를, 움직이고 출렁이는 그렇죠.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이 뭐 파도 속을 헤치고 가는데 아까 우리 일본의 그 어마어마한 컨테이너선이 두동강 나듯이 파도 한 방에 두동강이 나듯이 이 강력한 파도를 맞게 되면 이 브리틀리스가 이게 극대화돼서 취약해진 선체가 이게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뭐 이론적으로는 두둥강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결함인 거네요, 콜드스.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그 화물창 쪽에 있는 그 선체 내벽 같거든요. 네. 이게 온도 측정이 된 게 보시면 영하 40도. 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이게 영하 30 정도. 그러니까 화물창 이게 배라는 게 이게 선체 외벽이 있고 안에 선체 내벽이 있는 이중 선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벽 안에 이제 이렇게 화물창이 있고 화물창 안은 162도 이하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화물창은 이렇게 또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단열이 되지 않고 그 화물창 안에 그 초저온이 그 선체 내벽 에 영향을 줘가지고 선체 내벽에서 이런 콜드 스팟 엄청나게 온도가 떨어져 버리는 콜드 스팟이 생기고 이 콜드 스팟이 그 취성 그 브리틀리스를 만들어내서 이 선박의 위험이 엄청나게 그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뭐 SK 해운 입장에서는 뭐 콜드 스팟이 나타나니까 네. 당연히 배를 만든 삼성중공업에 야 이거 뭐냐
해놈들아 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거고, 삼성중공업은 배를 수리를 또 했겠죠. 전문 수리 조선소에 가가지고 한 네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수리를 했는데 이 콜드 스팟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SK 해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배를 운항을 못한 거죠. 배를 운항을 못하니까 가스공사의 운임도 못 받게 되고. 네. 그러니까 SK해운 입장에서도 그 배를 운항을 못하니까 그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도 배를 수리하느라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니까 네. 가스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되었기 네. 때문에 어떤 콜드 스팟이 나타난 것 같다라고 가스공사를 향해서 이제 그 소송을 네. 걸죠.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그런데 네. 법원이 결국 이 민간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설계가 하자가 있다. 설계 하자 때문에 콜드 스팟이 나타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가스공사는 시공을 잘못했다, 배를 잘못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서로 맞섰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기술적인 부분인데, 설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설계 잘못 때문에 그 이 선박 내부에 있는 그 질소가 이렇게 그 순환하는 현상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뭐 그런 이야기고,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철강, 그 선박을 만드는 그 후판을 설계에서 지정한 등급보다도 낮은 등급을 쓰고 일부 시공 그 구간에서 조금 있었다. 이제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시공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었는데 그 법원에서 그 삼성중공업하고 SK해운 손을 들어줬어. 그 안에 그 내부의 그 충진 그 질소 그 순환, 그 질소 순환을 그 제대로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그 설계 하자가 있었다. 이래서 그 설계 쪽을 책임졌던 가스공사가 배상을 해라.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에 한 700억 주고 SK해운에 한 1,100억 줘라. 예, 이렇게 1,800억대 소송이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1심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뭐 2심 항소를 한다고 하죠. 제가 네, 그까지는 못 봤는데. 가스공사 취재를 해보니까 예, 현재 예. 내부 검토 중인데 아마도 항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소송은 이렇게 간다 치고 한국형 화물창이 적용된 배들은 지금 거제도 앞바다에 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네. 배들은 앞으로 어떻게? 아 그래서 지금 배 두 척이 그때 삼성중공업이 근조한 배 두 척이 지금 발이 묶여서 있잖아요. 아직도 그냥 그 바다에 이제 둥둥 떠 있잖아요. 이걸 빨리 운항을 해야 되는데, 작년 말에 가스공사가 이 배 두 척을 그 오호츠크해에 가지고 가가지고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네 차례 수리를 했기 때문에 콜드 스팟 현상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완화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오호츠크해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해수 온도 6도씨 이상에서는 운항에 좀 문제가 없다, 운항을 해도 된다, 그런 결론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SK해운이 그 6도씨 이상 그 해수 기온이 유지되는 그 루트로 운항을 할 수 있다고 계속 좀 운항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SK해운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뭐 완벽하게 아주 깔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미적대고 있는 것 같아요. SK해운이 뭐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SK해운은 운항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운항을 안 하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가스공사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가스공사는 속이 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가스공사는 SK해운이 이거 해운사가 직접 가서 위험성 평가를 받아오면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재운항할 수 있게 네. 지지하겠다는 건데 아직 해운사에서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SK해운이 네. 좀 이게 뭐 하여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찝찝하다 네. 이래가지고, 사실은 뭐 그때 계속 수리를 하는 중간중간에 조금 운항을 할 수 있었는데도 사실 뭐 SK해운 입장에서는 이게 콜드 스팟이 나타나는 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네. 자기들은 뭐 우리는 절대로 운항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버텼었던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은 해수 온도 6도씨 기준으로 오츠크에는 해수 온도가 한 1도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으니 6도 이상에서는 충분히 배를 운항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어쨌거나 KC1 기술로 배 두 척을 딱 만들어 놨는데 이 두 척의 배를 폐기할 수도 없잖아요. 사장시킬 수도 없고 국책 과제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리고
20년도부터 KC2 그 또 기술 개발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KC2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그 화물창 그걸 그 현대중공업하고 그 한화오션이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뭐 하이맥스 기술이라고 하고 한화오션은 이 기술 이름을 뭐 솔리더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LNG 벙커링 선박에 KC2 기술로 만든 그 화물창을 넣어가지고 지금 운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올해 5월달, 6월달 그때쯤 일입니다. KC2라면 이 앞서 차세대 예. 화물창인데 예. 그 문제가 됐던 부분 단열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보강해서 기술 개발이 예. 어떻게 됐느냐가 또 관건이 예. 되겠네요. 근데 이게 뭐 LNG 벙커링 선에 쓰는 게 아니고 LNG 운반선에 좀 써줘야지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네. 글로벌 선사들, 글로벌 그 해운 업체들하고 화주들이 우리 KC2 기술을 장착한 화물창 이제 너네들이 한국 조선 업체들이 건조하는 그 LNG 운반선에 이걸 좀 써도 된다. 네. 써봐라.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네. KC2 기술을 쓰게 되면 GTT에 로열티를 안 줘도 되니까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뭐 글로벌 선주들 입장에서는 프랑스 GTT 기술이 이제 수십 년 동안 검증이 된 기술인데 이 한국 기술로 만든 KC2 기술 화물창을 쓰라고 하기가 이제 좀 애매하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뭐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해서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뭐 선박 같은 데라도 이걸 자꾸 써야지 그 이게 운항 기록이 생기잖아요. KC2 운항 기록이 네. 생겨야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선주들한테 들이대고 이거 좀 써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단기간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트랙 레코드가 쌓여야 이제 나중에 우리도 수출을 했을 때 도움이 되고 할 텐데 그렇죠. KC2 사업이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제 조선 쪽을 좀 아시는 분들은 화물창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 국책과제로 개발되고 할 때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로열티를 세이브하면서 조선업체를 수익성이 많이 좋아질 걸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KC1은 뭐 그렇게 좋은 어떤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고 뭐 또 이제 KC2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보지만 뭐 워낙에 그동안 세계 시장을 프랑스 회사가 휩쓸고 네. 있었기 때문에 또 노르웨이의 모스사도 있고 하니까 단기간에 될 문제는 아니고 분명히 또 시간이 걸리고 네. 뭐 어떤 또 어떠한 또 진통이 또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투기 분야의 KF-21도 그렇고 누리호도 그렇고 또 첫 수를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우리에게 조선업의 매우 중요한 수건 사업인 KC2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한국의 조선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보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센터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